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예언기파 배우 이선균의 아내이자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드라마, 영화, 연극 무대를 넘나들며 맹활약 중인 배우 전혜진은 최근 길고 긴 육아휴직을 마치고 화려하게 귀환해 오늘 순위에 올랐는데요. 남편 이선균도 바짝 긴장할 전혜진의 화려한 활약상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익히 아시다시피 전혜진이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한 작품은 다름 아닌 서은주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미스티로 극중 지고지순하지만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선과 악의 경계에 서게 된 서은주 역을 맡은 전혜진은 이번엔 내 차례야. 너한테 받은 거 내가 그대로 갚아줄까 해, 해라나. 주연 배우 김남주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내공 꽉 찬 연기력을 선보이며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품은 그녀가 지난 2007년 방영된 드라마 로맨스 헌터 출연 이후 무려 11년 만에 복귀한 드라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혜진과 한 집에 살고 있고요. 네. 배우 전혜진은 저희는 최고의 여배우죠. 네. 정말 솔직하고 애를 넘치고 아주 멋진 친구입니다. 지난 2009년 자신의 영화와 공연을 빠짐없이 찾아볼 정도로 열혈 팬이었던 동료 배우 이선균과 결혼한 이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둘이나 출산하면서 과거에 비해 비교적 작품 활동에 뜸했던 전혜진은 굉장히 흥미롭고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하고 싶었어요. 진행을. 네. 평소 다양한 역할에 목말라 있는 상태였던 데에다 남다른 안목으로 극중 입체적으로 변화하는 서은주 캐릭터에 매료돼 오랜만에 드라마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 이래도 되나 싶다가 이제 약간 욕심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11년 만에 드라마 현장에 복귀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녹슬지 않은 연기력을 자랑해 시청자들의 뜨거운 연기 호평을 얻고 있는가 하면 드라마가 매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성공적인 복귀식을 치른 상황. 또 들어오면 해야죠. 또 이번엔 뭘까요? 그런데 사실 전혜진이 지난 11년 내내 육아휴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 제일 열심히 한 남자가 매력 있지 않나요? 이선균과 100년 가약을 맺은 이후 4년간은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하는 남편의 내조와 연달아 출산한 두 아들을 키우느라 배우라는 직업을 잠시 내려놓고 육아에만 전념했지만 저는 대테러센터 박정민 팀장이고요. 지난 2013년 활동 중단 4년 만에 영화 더 테러 라이브에서 테러 전담반 팀장 역할로 스크린에 복귀하며 연예계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 아이들의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전혜진은 스스로 배우 활동에 제약을 걸었다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것은 바로 밤샘 촬영이 많고 현장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드라마보다 비교적 스케줄 조정이 편한 영화 위주로 작품을 선택한 것인데요. 그렇게 그동안 인간 중독, 허삼관, 사도 등 스크린에서 주로 조연으로서 얼굴을 비춰오며 집에서 여전히 육아를 병행했던 전혜진. 네, 그리고 저도 나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혜진 씨. 그래서 그동안 안방극장에선 얼굴을 잘 볼 수 없었던 거구나. 이제 좀 자주 보여주세요. 그럴게요. 저도 이미 뭐 얘기 안 해도 다 하려고 그랬고 열심히. 육아를 위해 드라마 출연은 멀리했지만 남다른 안목으로 무려 11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해 역대급 인생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는 전혜진이 명단 공개 하루에 올랐습니다.